안녕하세요. 핵심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지금 몇 번째인가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자, 34번째 시간이군요. 자, 오늘은 에코 마케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에코 마케팅을요, 에코 마케팅은 우리 제가 12월 26일 날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지난 이때죠. 12월 26일 이날입니다. 12월 26일 날 소개를 해드려서 그 다음에 올 1월에 아주 재미를 봤습니다. 아주 장편 시세를 봤는데 엊그제 뜻밖의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22%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날 기관들이 얼마나 팔았죠? 기관들이 뭐 어제군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니까 기관들이 59만 주나 팔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할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회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카페 다 아시죠? 장안의 화제입니다.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내용들 다 있는데 제가 어제 썼죠? 22% 하락하자마자 리포트를 썼는데, 자, 이 종목은 자본금 16억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작고, 임명가가 100원입니다. 이건 알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긍정적 대응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하반기도 그 전해 2017년 하반기 대비해서 47% 매출이 늘었고, 순익도 54% 늘었습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죠. 특히 유보율이 이렇게 6000% 넘으면 주가가 악재에도 견디는 힘이 있다. 악재에도 견디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닝 쇼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뭐가 어닝 쇼크냐? 4분기 실적을 보면요. 지금 회사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자, 요게 지금입니다. 150억. 제품 판매가 3분기보다 팍 줄였죠. 제품 판매라 하면 클럭 미니 마사지기입니다. 그래서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3분기는 257억인데 4분기에 150억으로 줄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회사의 본업 에코 마케팅, 그야말로 에코 마케팅 아닙니까? 광고가 이 회사의 핵심입니다. 이게 본업입니다. 본업 광고가. 광고가 본업인데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광고가 3분기에 106억에서 4분기에 111억, 처음으로 이제 111억대로 올라섰습니다. 즉 뭐냐면 광고 부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훼손되지 않는 한 에코 마케팅은 든든한 주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제품 판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곁까지 해당하는 겁니다. 자, 제품 판매가 왜 등장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에코 마케팅이 유리카 코스메틱을 2017년 8월에 인수해서 이걸 데일리 앵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이 회사 매출이 좀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케팅 광고회사, 에코 마케팅 광고회사가 무슨 제품 판매가 있습니까? 하는데 맞습니다. 이 유리카 코스메틱을 데일리 앵커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에코 마케팅에 있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쪽 회사로 파견이 돼서 옮겨가지고 클럭 미니 마사지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뭐 근육 뭐 이완기 뭐 그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기존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존재를 했는데 이름도 잘 못 짓고 마케팅을 못 해가지고 안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여기 있는 팀들이 가서 그럼 에코 마케팅은 장점이 뭡니까? 동영상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코 마케팅 뭐 여기는 동영상 이런 걸 잘 만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특히 이 회사는 PCR이래 그죠? 프라이스 아니죠? 코스트 퍼 세일즈 즉 CPS가 이 회사는
아, 매출하는 대로 우리 받을게요. 광고비 받을게요. 이렇게 자신있게 나가고, 그래서 나이키 슈퍼세일, 이런 걸 마케팅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기획처럼 뭐 광고를 만들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특히 동영상 광고에 상당히 뛰어나서,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죠.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56%나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회사는 일단 근본은 여전히 튼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가지고 너무 놀랄 건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회사 측 얘기는 4분기는 좀 마케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올 1분기에 다시 마케팅, 1, 4분기에 마케팅을 늘리고 이제 다시 매출이 늘 겁니다 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이 미니 마사지기 부분이 줄어들어서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새해 기대가 되는 건이 글루가입니다. 글루가는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 네일숍 안 가고 스스로 셀프 네일을 할수 있는 셀프 네일을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경화 반쯤 굳혀 가지고 손가락에 해서 그걸 갖다가 여기서 주는 뭐 우리가 드라이기 같은 거겠죠. 그걸로 쭉 째면 꼭그 네일숍 같은데 간 느낌. 그래서 1분기부터는 아까 말한 코스트 퍼 세일로 계약이 변경됐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서 이 광고비를 받는데, 이제 해외로 진출합니다. 제가 봐도 미국 같은 데 가면 잘될것 같아요. 흑인 여자분들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케팅은 또 에코 마케팅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잘하니까. 만약에 해외 부분에 잘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광고 부분이 지금 4분기에 아까 111억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올, 예를 들어서 올 1분기, 2분기에 크게 증가한다면 사실 이게 더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내에서도 여자분들, 우리 셀프 네일 시장에는 대싱 디바라든지 젤라또 팩토리가 그동안 1, 2, 4업자인데 검색어 트렌드에서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보면 글루가가 이제 오호라거든요. 오호라 젤리 1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잘하는 게 에코 마케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과연 그러면 어닝 쇼크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 작년 실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실적이 보면 2019년이 실적이 이랬어요. 매출 79% 늘고 영업이익 순익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거 시장 컨센서스가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이 정도보다 못했어요. 매출도 1110, 1080억. 그다음 순익도 한 300억대 초반 이랬어요. 12월만 해도 일실적 나오면 아,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올 1월 들어서 증권사들이 전망을 대폭 높여버렸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는다 이래가지고 올 1월에 대폭 증권사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어닝 쇼크라는 거는 1월에 대폭 올렸는데 그것보다 미흡했다 이러면 4분기 실적이. 아니, 누가 올리라 그랬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열받죠. 아니, 누가 올리라 그랬냐고. 지들이 눈높이를 올려놓고 왜 그거랑 안 맞다고 해서 어닝 쇼크냐 그랬냐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4분기 실적을 보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보면 4분기가 물론 매출은 줄었습니다만은, 물론 매출은 아까 그 부분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30%대고 말씀드렸듯이 광고 부분이 여전히 견조한데, 이게 왜 어닝 쇼크냐? 회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광고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한 어닝 쇼크를 해석하는 거는 넌센스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의견을 긍정적 의견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3만 원 이하는 저평가 가격대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장 빠질 때 오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가가 장중에 빠졌었습니다. 장중에 어제 한22% 하락하고요. 오늘 28,8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회원님들한테 29,500원 아래는 무조건 사십시오. 3만 원 밑은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거나 이렇게 알아갈 때 기관들이 59만 주나 팔았으니까 기관들이 일단 팔면 잘안 사거든요. 후유증은 좀 남겠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한 3만 한 2천 원 정도 때 가면 일단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반락할 때 3만 원 초반에 다시 사고 당분간 좀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입니다. 스마트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자, 저는 당연히 오늘도 기관 매도일 줄 알았는데, 기관이 4만여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59만 주 매도. 보통 이런 패턴이 잘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아, 그럼 단기 목표가를 좀 높여야 되겠다. 뭐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실적, 작년 실적 볼 때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3만 2천 원 정도는, 3만 2천 원 아래는 저평가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리고 여전히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도 좋다 하는 건데, 우선 단기적으로 이 난리가 있었지만, 오늘 기관들이 한 5만 주 샀다 하는 점을 보면 저는 단기 목표 거를 이제 한 3만 4, 5천 원까지는 높여도 되겠구나. 그래서 뭐 4분기가 어니 쇼커니 많이 일부에서 얘기하더라도 3만 한 2천 원 밑은 저평가다. 3만 원 밑은 완전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요. 이 지지대는 실적으로 볼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반등, 기관 매수가 제가 반등을 하면 한 3만 4, 5천 원, 즉 지금부터 한10% 이상 정도 수익은 날수 있지 않겠냐, 단기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이 후유증을 좀 벗어나는데, 결국 이 회사의 올해 실적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젤레일, 글루가 젤레일 부분이 해외 진출해서 하반기에, 아이고, 젤레일이 해외 진출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 하는 거고, 또 일찍 상반기를 보면 광고 부분이 계속 견조하게 성장하느냐, 그즉 1, 4분기 실적에서 광고 부분이 여전히 성장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여전히 올해 작년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저는 나오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아, 이번에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어제 그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용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지, 어닝 저 쇼크는 전혀 아니다. 그거는 증권사의 그 괜히 눈높이를 높여서 증권사의 잘못된 예측이었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견조하다 하는 거고, 주력인 마케팅, 광고 부분이 여전히 견조하고 알차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만 4, 5천 원 정도 보고, 중기적으로 볼 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광고 부분, 온라인 광고 부분, 하반기는 해외 부분 포인트를 두고 느긋하게 한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 마케팅을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